별명이 멤버지 아닙니까? 예. 아, 그렇죠. 아, 실제로 그 정도로. 뭐 감독님이 너무 아버지 같아서 실제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뭐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지만 아들이라고 이제 아, 감독님. 속히 이제 감독님 이뻐하시는 아또 황인범 선수가 아, 이제 감독님의 아 감독님이 좀 황인범 선수 많이 이뻐했나요? 많이 이제 좀 차별을 좀 많이 했었죠. 아, 차별. 아니 본인이 그렇게 느낀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어떤 예를 들면 눈에 이제 사랑이 이제 떨어지고 이제 막 따로 불러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해? 따로 불러서 뭘 영어도 얘기해요? 되니까 인범이 아 근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도 궁금하죠. 역시 아예 무슨 얘기를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원래 통역형을 껴서 이렇게 하시는데 캐나다 가고 러시아 가면서 영어가 좀 조금은 늘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께서 개인적으로도 소통을 그래도 조금 가끔씩 뭐 운동 끝나고 뭐 컨디션 어떤지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시기도 하고 한 건 사실이지만 절대 저를 뭐 더 이뻐하시고 그러셔서 그런 게 그건 아니고 혹시 민재 선수도 좀 따로 감독님하고 그런 독대 자리를 좀 마련해 본 적 있어요? 저도 있긴 한데 네. 저한테는 이제 좀 개인적인 이제 지적 같은 건 어떤 어떤 지적들을 좀 예를 들어서 감독님이 하시는 축구가 수비 라인이 이렇게 네 명이 있으면 쓰면. 같이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예, 함께. 네,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좀 튀어나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되게 많이 혼났었어요. 나가지 말라고. 제가 딱 나가려고 하면 민재야 제가, 설치지 말아라. 네, 살짝. 그러면서 이제 또 리액션 하시면 아 이렇게 왜 나가냐고. 왜 설치냐고. 네, 살짝 그런 느낌이야. 딱 그런 느낌이에요. 민재. 기사에는 이제 예를 들어 뉴스 이렇게 나오는 거는 뭐 김민재 벤투 감독과 뭐 따로 이야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속 내용은 지적을 많이 다. 아 민재 하여튼 거기 네. 앞으로 나가지 네, 나가지 말고 네, 나대지 말아라. 나대지 말아라. 살짝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나대지 말아라. 네. 근데 저 근데 근데 인범 선수는 좀 약간 따스한 네. 저는 이제 좀 그 미드필더다 보니까 공을 한쪽에서 너무 많이 놀지 않게 전환을 좀 많이 해주라. 아, 이거를 많이 진짜 제일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부분들. 근데 그거는 민재 씨랑 좀 다른 거죠. 여기는 살짝. 여기는 이제 전환, 부탁을 하는 거죠. 전환을 좀 많이 해줘라. 부탁. 이거는 이제 나오지 마라. 나대지 마라. 네, 나대지 마라. 네. 3차전 동안 황인범 선수가 36.27km. 거의 뭐 예. 42.19km의 마라톤을 거의 뛸 정도로 어마어마한 활동량인 거죠. 진짜. 예. 아니 그 민재 선수가 이제 경기 끝나고 구자철 해설위원에게 경기 패배가 혹시 내 탓인 건 아닌지 세 번째 실점 상황에 대해서 냉철하게 좀 분석을 해달라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했는데 네. 이거 문자를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저는 단 한 번도 제 수비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교과서대로 하기를 원하고 네. 그렇게 항상 축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철형한테 연락만 드린 게 아니라 성룡이 형, 주호 형 주변 분들한테 네,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이런 상황에 나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 난 축구를 계속 그렇게 했었고 확신이 있는데 뭔가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개선할 만한 게 있으면 이제 말씀을 해주십사. 네, 그렇게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뭐 자책, 뭐 좀 멘탈이 나간 선수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이 경기 2차전 이후에 이제 마지막 포르투갈전 3차전입니다. 전반 27분 김영건 선수 그리고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황희찬 선수의 골로 2-1. 와. 와. 진짜. 저 집. 와, 깜짝 놀랐어요. 막 주변이 막 무슨 뭐 일 난 줄 알았어. 와. 아니 좀 뭐 김지 선수 이제 벤치에서 이제 이 경기를 네. 부상 때문에 지켜보고 계셨지만 어땠습니까? 이제 다 또 죽도록 뛰고 근데 밖에서 보니까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희찬이도 이제 밖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희찬이한테 들어가기 전에 희찬아 너가 한 골 넣을 것 같다 한 골 넣어줘라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또 희찬이가 마지막에 이제 골을 그렇게 넣어줘서 아 진짜 저도 이제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밖에서 와 그냥 딱 이 반응이었어요 그냥 팬이 돼가지고 야 이러고 있었죠 와 이름을 알 수 없네 그때가 이제 91분 정도 아, 네, 추가 시간이었는데 진짜. 후반전 특히 들어갈 때 진짜 버티다 보면 무조건 찬스 하나 온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경기에 들어갔었어요 무조건 하나 오는데 그게
누구한테 올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그걸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믿음을 가지고 뛰다가 그 역습으로 나갔잖아요. 흥민이 형이 이제 코너킥에서 헤딩을 걷어낸 거를 흥민이 형이 몰고 가는데 저도 미드필더 선수다 보니까 무조건 역습에 합류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뛰는데 이게 몸이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온 힘을 다해 뛰는데도 이게 몸이 엄청 나가요. 느린 거예요. 그래서 아 제발 이러고 있는데 희찬이가 엄청 뛰어가더니 딱 골을 넣었잖아요. 근데 진짜로 세레머니를 하러 저희가 다 같이 벤치 선수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힘이 나니까 갑자기 힘이 나면서 그 세레머니 할 때 엄청 더 빨라져서 다 같이 좋아하고 지금도 어제 그 영상을 봤어요. 득점하는 영상을. 근데 지금도 소름 돋아요. 그 득점하는 장면 보면은 사람이 또 신기하네.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그렇게 내가 좀 힘을 내야 될 때는 내 몸이 안 나가는데 네, 세레머니 할 때는 그 속도가 나요. 어떻게 정말로 깜짝 놀랐어. 힘이 좀 남긴 했었나 보다. 뭐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남긴 했었나 봐. 와 진짜 사람이 좀 신기하더라고. 진짜. 아 근데 이제 그 황희찬 선수의 골로 이제 2-1로 저희가 이제 승리를 거둬서 이제 참 너무 기뻤던 경기입니다만 황희찬 선수가 입었던 안에 입었던 그것도 좀 화제가 좀 많이 됐어요. 그 다 선수들이 다 입는 건가요, 그게요? 이런 이 정도 크기의 기계가 있어서 넣고 입고 경기를 하면은 이제 뭐 뛴 거리, 뭐 스프린트 뭐 이런 개수, 다 하는 거구나. 네, 이런 게 나오는. 아 그래서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보통 언더셔츠를 뭐 다른 걸 입으시거나 하는 거 봤는데 아 그래서 좀 황희찬 선수의 그 예, 옷도 좀 많이 화제가 좀 됐었죠. 아 어쨌든 이제 사실 경기가 끝나고 나서가 이제 또 긴장이 됐던 게 아 그 우루과이와 가나의 예, 경기가 네, 경기 결과에 따라 우리가 이제 16강을 오르냐 마느냐 네. 추가 시간 8분 정도 해서 이제 선수들이 그래서 막 휴대폰을 이제 선수들이 그 경기를 좀 보는 모습도 좀 봤는데 선수들은 좀 어떠셨습니까? 이게 또 핸드폰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아 속도가 다르죠? 속도가 다르니까 여기서는 와 이러고 있고 저기서는 이렇게 딱 보고 있으니까 저는 새로 고침하는 거에서 봤었는데 막 골 찬스를 못 놓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 영상을 봤어야 되는데 아 영상을 못 보고 새로 고침을 보고 새로 고침으로 봐가지고 아 그냥 시간만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시간만 빨리 저는 이제 시간만 빨리 갔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냥 한 2초 지났는데 형 미쳐야 이러면서 몇 번 지났어 이러면서 계속 못 채고 거짓말이 아니라 시간이 제가 살면서 느꼈던 8분 중에 가장 길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요게 또 진짜 화면에 그 진짜. 장면을 저희가 쓸 수가 없어가지고 직접 좀 해주세요. 약간 뭐 아 죄송합니다. 왜냐면은 진짜 요거 경기가 함께 봐야 되는데 웬만한 비용이면 저희가 근데 너무 비싸. 네. 이게 막 어떤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어깨 동무 딱 하고 진짜 시간 몇 분 남았는데 이제 4분 4분 뭐 계속 4분이야. 아 진짜 제발 좀 빨리 좀 끝나라. 이게 딱 이거. 아 야 정확했죠. 지금 좋다. 지금 좋다. 아 이거 이거 자료 안 써도 되겠다. 야, 감사합니다. 이거 자료 안 얼마나 네 많이 아꼈네요. 이거 리얼하게 해줬기 때문에 아 이거 지금은 이거 제대로 해줬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 없어요. 딱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월드컵 전에 16강 진출 가능성이 9%라고 했는데 기적을 진짜 보여주셨습니다. 네. 16강 이제 올라가고 3일 뒤에 경기였어요 저희가. 좀 사실 좀 많이 좁죠. 휴식 시간이 좀 짧았어요. 네, 이미 네. 3경기를 치렀던 상황이었으니까 브라질전 들어갔는데 너무 사실 진짜 힘들더라고요. 호흡이 보통 저희가 표현을 하는 게 아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하는데 브라질전 때는 이걸 넘어섰어요. 그냥 진짜 이게 몸이 막 터질 것처럼 과부하가 오면서 네, 진짜 너무 힘들고 정신이 없고 이게 뭐 보이지가 않고 모든 걸 진짜 다 쏟아냈거든요. 그래서 진짜 후회 없는 경기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전혀 네. 그래서 더욱더 기분이 좋고 참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동적인 그런 월드컵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은 우리 주장이었던 손흥민 선수 아, 이게 사실 뭐 너무 좀 가슴 찡한 그 장면이 많았어요. 같은 선수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형으로서도 그렇고 좀 어땠습니까? 일단 얼굴 쪽 이쪽이잖아요. 만나서 처음 봤을 때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조금 아프긴 한데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뭐
진짜로 괜찮아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괜찮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런 책임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부상인데도 무릎 쓰고 사실 되게 무리한 건 맞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뛰니까 또 저희가 따라서 이렇게 뛴 거 아닌가 잇몸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선수들이 어쨌든 이 황인범 선수는 대전의 아들 김민재 선수는 통영의 아들로 불린다고 하는데 각자 지역에서 인지도가 황인범 선수는 대전 성심당보다는 위다. 김민재 선수는 통영 꿀빵보다 위냐. 꿀빵도 맛있는데. 꿀빵도 에?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예. 겉에 꿀 발라가지고 안에 팥 들어있어. 맞아요, 맞아요. 맛있어, 맛있어. 예. 어떻습니까? 뭐 다른 이제 뭐 친구들이나 이제 지인들이 하는 얘기는 꿀빵도 유명하지만 굴이 또 유명하고 아 통영 굴 굴이죠 너가 이제 굴은 좀 넘어서지 않았냐 너 굴보다 위 아니냐 살짝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아직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굴을 아, 좀 넘어서면 내가 네. 통영 굴보다 위다 아, 이거 네. 주변에서는 얘기하지만 네. 난 아직도 조금 그러니까 통영 하면 이제 김민재가 안 나오잖아 아. 통영 하면 이제 굴이 나오니까 먼저 아. 그래서 이제 굴을 넘기 위해서 한번 이제 열심히 해봐야죠. 좋습니다. 자 우리 김민재 선수는 또 통영 굴을 예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황인범 선수는 어떻게 심당 예 심당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진짜 저보다는 한참 위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더 열심히 해서 심당을 넘어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는 아직 굴을 따라잡기에는 멀었다. 나도 아직 흥심당보다는 아직 못하다. 예. 김민재 선수는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순간으로 아버지의 생선 트럭을 타고 통영에서 경기도 파주 훈련장까지 갔던 7시간 여기를 네. 좀 뽑았다고 해요. 예. 근데 그거 진짜야?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또 원래는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만 엄청 큰 차 타고 이렇게 가니까 파주까지. 에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멍게를 이제 배달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가지러 갔다가 다시 이제 통영으로 가지고 오는 아. 그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주에 들리셔서 이렇게 내려주고 가셨는데 다른 사람들 이제 다 승용차 타고 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만 이제 대형 트럭을 타고 가니까 그리고 또 이제 다 붙어 있잖아요. 이제 물차들. 아 그러네. 네. 회사 명이나 뭐. 네, 뭐 이런 뭐 땡땡 수산, 뭐 멍게 전문 막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부끄러웠는데 지금 이제 생각하면 되게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되게 바쁘신 와중에도 저를 그래요, 그렇게 예, 데려다 주시고 아, 그 와중에 아들을 위해서 야, 참 정말 예, 그 와중에 진짜. 저를 생각해서 또 태워 주신 거니까 그거를 아버지가 운전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오징어를 씹으셨대요. 껌으로는 이제 졸음이 안 깨니까 이제 오징어를 막 씹으셨다고. 이게 그냥 승용차도 아니고 트럭으로 7시간이면은 네. 아, 예. 사실 7시간 타고 김민재 선수는 내리지만 아버지는 또 7시간을 타고 내려가셔야 되니까. 어리잖아요 그때 고등학교 때 딱 한창 사춘기 때잖아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태워주시게 됐는데 되게 그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 시간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선수들을 다 만난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게 좀 그때 생각에는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 그때 아버지는 좀 항상 피곤해 보이셨고 왜냐면 이틀 간격으로 이렇게 가셔가지고 뭔가 미안하다는 말씀도 자주 하셨고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다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보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럴 때마다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못하면 부모님 얼굴을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실패라는 게 머릿속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성공해야지, 성공해야 된다 이런 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황인범 선수도 이런 인생이 잊히지 않는 순간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특별한 이런 스토리는 없고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저는 그냥 무난하게 조용조용 지금 제 딱 지금의 역할처럼 이렇게 커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아내 이야기를 좀 하면 좋죠. 아내 이야기요? 아 조셉 좀 그만해. 아, 그래요? 어떤 식으로? 혹시나 또 많은 힘이 어떤 된다. 식으로?
제가 지치고 어떤 식으로 좀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근데 연애를 좀 오래 하고 결혼을 작년에 아 그럼 서포터를 네. 굉장히 많이 해줬겠네. 완전 많이 해줬고 얼마나 연애를 하셨어요? 저희 거의 5년 넘게 와 그럼 거의 20살에 만난 거네요? 21살 때 만나서 이제 곧 1주년이 돼요. 근데 그 저 우리 아내 되시는 분께서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예? 황희문 선수를 만나서 이렇게 국가대표가 되고 지금 또 해외리그에서 이렇게 또 맹활약을 하고 아. 야 김민재 선수도 결혼하신 지 얼마 되죠? 저는 이제 4년 차 아, 일찍 하셨네요. 네. 일찍 하셨네요, 결혼을요? 네, 저는 일찍 해가지고 오늘은 같이 안 하셨고요. 아, 지금은 이탈리아에 있어서 아, 지금은 아. 이제 아내분은 네, 그래가지고 아, 그 갑자기 그게 좀 끝으로 좀 궁금한데 올림피아코스 팀에서 좀 활동을 하시니까 그 구단 근처에 맛집 있습니까? 구단 근처에요? 예. 아, 궁금하네요. 그리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집은 이제 저희 와이프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가지고 아, 네, 그게 제일 맛집인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팀 우승하는 건 이제 좀 단체적인 그런 네. 목표니까 제 개인적인 목표는 이제 리그에서 잘 부상 없이 마무리를 아, 하고 이제 시즌 항상 저는 그랬어요. 어떤 리그를 가든 시즌 베스트 11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봐야겠다. 통합 베스트 11에 한번 리그 통합 도전해보고 베스트 11. 네. 황인문 선수는? 항상 제가 속해 있는 팀에서 다음 내가 어느 팀이든 어느 리그를 갈지는 모르겠지만 갔을 때 거기서도 인정을 받는 선수가 되자라는 생각을 항상 해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팬분들이 저를 더 응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그게 제 선수로서의 목표인 것 같아요. 저희는 그 무대를 2002년 월드컵을 보면서 커왔고 그걸로 인해 축구를 시작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세대예요. 모두가 진짜 내가 월드컵에서 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축구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드디어 내가 이 무대를 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뛰었었던 것 같아요. 뛰면서도 이제 이번 월드컵을 하면서 더 느꼈어요. 아 월드컵이라는 무대가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갈망하고 하는지 그래서 다음 월드컵이 더 간절해지는 여기서 만족할 수는 절대 없는 것 같고 모든 나라 선수들의 진짜 꿈이죠. 월드컵 안 지나갈 것 같았는데 너무 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빨리 이제 4년이 지났으면 좋겠어요.